공공시설물 인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사업의 단계적인 준공에 따라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을 행복청과 LH로부터 이관을 받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인수하게 되는 공공시설물은 모두 11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행복청에서 건립한 공공건축물과 방역도로 등 55개 시설과 또 LH가 예정 지역 내에 건설한 생활권, 공원, 환경기초시설 등 55개 시설을 인수하게 됩니다. 행복청에서 조성한 시설은 양해 방식으로 인수하게 되고 LH에서 건설한 시설물은 우리 시의 무상 기속토록 하는 방식으로 이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까지 행복청으로부터 시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센터, 테크노밸리 연결도로 등 30개 시설물을 인수했고 또 LH로부터는 일생활권, 호수공원, 제천, 방축천, 환경기초시설 등 25개 시설을 인수하는 등 2030년까지 이관 예정인 시설물의 절반인 55개 시설을 이미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수할 공공시설물은 공동구와 BRT 도로 등 기반시설 5개, 또 2-1 생활권, 2-2 생활권 등 생활권 6개, 환경기초시설과 공원 등 기타 시설 3개 등 모두 14개 시설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점검과 인수를 위해서 관계 공무원,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반이 행복청과 LH와 함께 준공 이전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또 여기서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보완되고 개선된 후에 준공검사를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수하게 되는 시설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동구와 BRT 도로 등 5개 시설에서 미비한 사항을 발견해서 하나하나 LH에서 조치 중에 있고 또 개선이 완료된 후에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준공 예정인 이상생활권 등 9개 시설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점검해서 시민들이 나중에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 이후 아트센터, 또 56생활권, 환경기초시설, 포컴, 광역도로 등 41개 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으로 있는데 인수 뒤에도 이용 및 관리 문제점과 보편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개선 보완도로 해나갈 계획입니다.